안녕하세요, 김도균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획서를 여태까지 이제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너무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진짜 별의 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결국에 컬러를 화려하게 써봤자 무리하게 두꺼운 폰트 막 기적해 두꺼운 거 아니면 뭐 선인데 강조하고 싶어서 막 이만큼 막 두꺼운 거 이런 거 써봤자 약간 그 왜 작은 개들이 무서워서 막 짖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작은 개가 더 크게 짖거든요. 자, 이번 클립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시행착오 겪었던 거 여러분은 제발 겪지 마시라 라는 차원에서 자 고수의 느낌을 내면서도 세련되게 강조할 수 있는 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조는 이걸로 끝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그라데이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마지막 원 도형 부분 보이시죠? 매출이라고 써져 있는 바로 그 부분이요. 보시면 이곳에만 원 도형 안에 그라데이션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한답시고 도형을 막 새빨간색으로 막 하고 글자를 새빨간색으로 한 그런 튀는 컬러 쓰지 않았죠? 이 장표, 여러분 보시는 이 장표의 메인 컬러는 뭐다? 블랙앤화이트예요. 그 계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강조하는 게 세련된 거다.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다른 원도형에 비해서 시선이 잘 가고 강조가 잘 되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자, 장표를 뜯어보시죠. 바로 이 매출이라는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페이지 지금 연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원도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매출 이런 식으로 도형 안에다가 글자를 직접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안 하거든요. 저는 이걸 안 해요.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중요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텍스트 박스를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안에다가 쓰면 이 보세요. 나는 실현이라는 글자를 이 정도로 크게 하고 싶은데 텍스트를 도형 안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얘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얘를 크게 하면 두 줄로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텍스트 박스와 원 도형을 여러분이 따로 구분을 해놓으시면 얘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얘 늘리면 돼요. 근데 얘는 이렇게 늘려야 되죠. 이렇게 늘려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텍스트 박스와 원을 분리해라. 그 다음에 다 썼으면 또 가운데 정렬, 위아래 정렬 하면 그리고 저는 뭐 위로 이렇게 늘 조금씩 올리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강조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도형을 한번 뜯어보죠. 자, 보시는 그냥 이 일반 선만 남아있는 원도형과 위에 그라데이션이 차있는 도형. 이 도형의 차이는 바로 강조입니다. 이 아래쪽에 그냥 원만 남아있는 이 도형은 일반 내용을 적기 위함이고요. 그 위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내용은 제가 아 여길 내가 강조하고 싶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라데이션 한번 먹여볼게요. 얘를 더블클릭하면 도형 서식이 오른쪽에 떠요. 거기서 채우기 부분에서 세 번째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설정을 해놔서 얘가 바로 뜨는데 원래 이렇게 안 떠요. 얘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뜨게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파란 계열로 아마 뜨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방향을 어느 쪽으로 하고 싶은지 또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에도 이렇게 컬러들이 팔레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여러분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다 써봤는데 예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안 쓰시면 됩니다. 안 쓰시면 되고요. 여기 방향에서 저는 뭐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걸 주로 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쓰시고 저는 자 선형 오른쪽을 선택한 다음에 이 컬러 값을 하나하나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하게 중간 진하게 흐리게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투명도를 조절해요. 그게 가장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 그라데이션 세 지점의 색깔을 모두 똑같이 해야 됩니다. 회색으로 맞춰볼게요. 이 정도 맞춰볼게요. 자, 지금 이 그라데이션 중지점 이 세 개가 있어요. 제가 세 개에다가 다 똑같은 색깔을 매겼어요. 이 색깔을 매겼어요. 검정 텍스트 1, 15% 더 밝게 이거를 제가 매겨놨어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줄 때, 아, 물론 여기서 색깔로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색깔로 줘도 되는데, 아, 좀 안 예뻐요. 네, 안 예뻐서 저는 그라데이션을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줄 때 저는 투명도로 조절을 합니다. 얘는 투명도 없이, 맨 오른쪽 거, 가운데 거는, 여러분, 육안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요 가운데 거는 한 20% 정도. 마지막은 투명도 40% 정도.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맞춰준다. 보셨죠? 네. 그러면 위와 비슷한 도형이 하나 생겼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텍스트 박스를 하나 새롭게 해서 결과라고 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정렬, 상하정렬, 그리고 얘네 텍스트는 위로 조금 올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표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가장 눈이 가나요? 매출,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원도형에 눈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아셨죠? 두 번째, 이 장표에서 저는 딱히 텍스트를 읽히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가운데 부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선택한 것이 바로 상하 그라데이션입니다. 어둡게, 위와 아래를 어둡게 해서 점점 가운데를 밝게 하면서 시선을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몰아 넣은 거죠. 대단한 걸 넣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단지 사각형 도형에서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설정을 한 뒤에 아래 위로 몰아 넣은 것 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서 위, 아래 사각 그라데이션 도형이 없었다면 어떤가요? 시선이 가운데로 가지 않죠. 다 밝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전체가 다 밝아버리니까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아래 시선을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사각형. 사각형으로 얘를 이렇게 넣는다. 사각형을 위아래다가 하나씩 배치를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들어갑니다. 도형 서식에 들어가 선 없음, 그리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할 건데 방향을 이번에는 선형 아래쪽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좀 해주고 이때는 위아래가 또 너무 진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이 내용을 침범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 사각형 도형이 너무 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요소들은 여러분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회랑 똑같습니다. 내 역할과 롤을 알고 그 롤에 충실해야지. 그래서 컬러도 일단 자 여기서 투명도를 줍니다. 투명도를 한 67%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더 90%. 얘는 아예 100%로. 그라데이션 중지점에서 맨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맨 아랫부분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얘를 투명도 100을 주는 이유는요. 여기 경계선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여기 경계선. 얘를 투명도 100%로 줘야 상황에 따라서 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어떤가요? 그 경계선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형도 매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만드는 게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분만의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 놓으라고 했었죠. 그런데 다 몰아넣어서 꺼내 쓰는 거예요. 저도 지금 되게 오랜만에 만들어 봐요. 제가 만든 템플릿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하나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뭐 밑에는 만들기 귀찮으니까 다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돌려. 이제 돌릴 때도 Shift를 누르고 돌려야 이 각도가 딱딱딱딱 하면서 정각도대로 돌려져요. 90도로. 그것도 팁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위아래 박스를 하나씩 만들었고 얘를 이제 또 레이어 조정을 해줘야죠. 지금 레이어가 많아요, 여기도. 이 펜을 맨 앞으로 가져올 거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 펜만 맨 앞으로 가져오면 글자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 가운데 부분으로 몰리게 되는 디자인이 된 거죠. 그라데이션 박스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셨죠? 이게 있고 없고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사각 그라데이션 도형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얘를 제가 없애면 보시죠. 신발을 벗고 다다미 위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까지. 그런데 이 텍스트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지 안에 묻혔기 때문에, 물론 텍스트를 그나마 이 사진에서 어두운 곳에 배치했기 때문에 글자는 보이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럴 때 또 뭐다? 얘를 막 엄청나게 키우고 빨간색 넣고 막,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사각 그라데이션 도형을 배치를 한 다음에 텍스트를 맨 앞으로 가져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텍스트 가독성도 높아지고 이미지도 잘 보이죠. 왜? 중간에 사각 그라데이션 도형을 하나 넣었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의 텍스트가 더 짧다 이렇게 밀어넣어도 되고, 여러분의 텍스트가 더 길다, 더 길게 설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사각 그라데이션의 맨 마지막 중지점 부분은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를 그래서 100%로 설정해놓는 겁니다. 이 사각 그라데이션 도형이 없었을 때 텍스트도 애매하게 보였고 사진도 애매하게 보였고 모든 게 애매해졌었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저는 정말 많이 쓰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진과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싶다, 근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고민이다라고 할 때는 그 해결책은 바로 사각 그라데이션 도형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쓰실 때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위에 막 돌아가는 동영상 위에, 우리 표지에서 동영상 쓰기로 했었죠. 그죠? 그 동영상 위에 텍스트를 그냥 띡 하고 올려버리면 어떤 일부 프레임에서는 글자가 잘 안 보여. 뭐 예를 들면 동영상이 확 밝다든지. 그쵸? 그래서 중간중간 그 가독의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텍스트와 영상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사각도형을 넣어놓습니다. 이때는 오파시티를 투명도를 한 30에서 80 정도 사이로 저는 주는 편인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쓰시는 동영상의 밝기에 따라 달라요. 텍스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 장표를 한번 뜯어보시죠. 네, 아까 새가 나온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얘도 보시면 저 영상이 어두웠던 게 아니에요. 저 영상은 이렇게 밝아요. 엄청나게 밝죠? 그죠? 엄청나게 밝죠?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글자가 안 읽힙니다. 글자가 안 읽혀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요거는 이제 그라데이션이 아니죠. 왜냐하면 동영상 전체를 제가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건 그라데이션이 아니고,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죠. 삽입, 도형, 사각형. 그래서 전체를 덮는다. 여기서 색은 블랙으로 하시면 됩니다. 블랙으로 한 다음에 선은 없애고 투명도를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바를 통해 조절하죠. 이렇게 바를 통해 조절을 하시는데, 이 정도면 오케이. 영상도 보이면서 내 글자가 잘 보이겠다라고 하는 선, 저는 이번에 80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80으로 지정을 해놓고 텍스트들을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 해보시죠.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누군가는 사랑에 빠진다라는 텍스트가 훨씬 잘 보이게 되죠. 뒤에 동영상도, 동영상은 동영상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이 텍스트도 자기 텍스트의 나름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바로 사각형 오파시티 80짜리 그냥 도형 하나가 있었다. 네. 자, 세 번째는 후광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림자 설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표에서 다비도비츠 씨한테 적용되어 있는 그림자를 한번 없애볼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뭔가 좀 불안정해 보이죠? 하지만 이 그림자도 그냥 그림자 설정만 띡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후광 효과를 우리가 넣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후광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도 없는 경우 나름대로 괜찮긴 한데 여러분 지금 저희는 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후광 효과를 넣은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넣는지 여러분과 같이 볼게요. 이것도 엄청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아, 물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 한번 여러분 설정해 놓으면 밑에 가서 컨트롤 시프트 V로 서식 복사해 놓으면 그대로 따라와요. 하지만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려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그림자로 들어갑니다. 그림자에서 바깥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배경도 검은색이고 이 사람도 흑백이죠. 그러니까 후광을 보이게 하려면 이 그림자 색깔을 화이트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얘를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한다. 그다음에 흐리게.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취향이 있으실 테니까 아, 뭐 이 정도면 나는 뭐 되겠다. 후광을 많이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약간만 넣고 싶다면 이렇게만 넣으시면 돼요. 흐리게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넣고 싶다. 간격도 조정하고 크기도 조정합니다. 좀 더 흐리게 하고 싶네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투명도를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셨죠? 이렇게 후광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후광 효과가 여러분 제가 비단 그림에만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텍스트에도 후광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후광 효과가 없으면 그냥 그림자 없애볼게요. 글자가 안 보이죠? 그죠? 물론 뭐 여기서 글자를 검은색으로 하면 글자가 잘 보이겠지만 저는 블랙 앤 화이트를 쓸 때 좀 극 대비를 잘 안 쓰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련미를 많이 갖고 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계열의 컬러를 쓰고 그 컬러에 후광 효과를 넣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후광 효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가 훨씬 잘 보죠,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각자 취향에 맞게 한 번만 딱 세팅해 놓으면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만의 템플릿 PPT에 살짝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PPT 두 개 열어놓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C 다른 PPT여도 적용되거든요. 서식 복사가 컨트롤 시프트 C 내 템플릿 PPT에서 하고 컨트롤 시프트 V로 내 지금 만들고 있는 PPT 서식 복사만 하시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설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 시간은 그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200장짜리 PPT도 5시간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PPT 만드는 시간은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클립에서는 강조를 하되 세련되게 강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클립에서는 이미지 배경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